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은 월세 줄 수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나도 저는 못 봐줘.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까지야? 저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벌써 몇 번째야? 아, 됐고. 내일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반장님, 제발요. 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당장 안 나오면 그만이. 널 뭘 믿고. 절대 안 돼. 아, 왜 이래. 사장님, 제발 한 번만요. 네?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 대학도 안 나온 놈을 내가 뭘 믿고. 안 돼. 사장님. 급체인가 보네요. 애기 엄마들 급하게 식사하다 많이들 그래요. 일단 이 약 드시고 병원에도 가보세요. 네. 아유, 아픈데 저러고 나온 거야? 엄마가 뭔지. 모두의 꿈이 이뤄지던 그의 여름. 20살의 우리는 꿈을 미루었다. 빛나던 사람이 있었다.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죠. 사과는 빠르게, 키스는 천천히, 사랑은 진실되게, 웃음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목소리가 빛나던 사람. 그리고 꿈이 빛나던 사람. 나는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너를 웃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말 것.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림고 아나운서 정다정입니다.